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그림 도구입니다.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채색을 하고요. 그리고 스케치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드론을 이용해서만 작업을 합니다. 가까이서 보면 낙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이제 큰 작품으로 다 완성이 되거든요. 바람이 세거든요. 그래서 돌려다 이렇게 눌러 넣어야 됩니다. 낚싯대의 장점은 이렇게 탄성이 좋잖아요. 이렇게 잘 휘기 때문에 얘가 꺾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드론이 한쪽 방향으로 다 기울 수 있겠죠. 하강시켰다가 갑자기 올리게 되면은 드론 바람에 의해서 이제 붓에 묻어있던 물감들이 뿌려지면서 명암을 표현하기도 하고요. 작업은 언제 끝나시는 거예요? 사실 작업은 제가 원할 때 끝납니다.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면 효과를 받아서 맞바람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드론이 흔들리거든요. 그리고 그냥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을 계속 그려내야 되는데 그 움직일 걸 예측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시는 거니까 이거 실현을 하는 그 자체 노력이 되게 대단하시다고 보여집니다. 사람이었었는데 그 두 분은 포기하고 이제 안 하시고요.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만 남았습니다. 저쪽에 있는 번지는 효과를 내려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때는 이렇게 다